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7월 2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일요 경마입니다. 어제 금요 경마에서도 몇 개 찍어 먹었고요. 오늘 토요 경마도 역시나 짜릿짜릿한 거 몇 개 찍어 먹었죠. 상한가 때린 건 두 개 정도가 나왔고요. 자, 이제 일경주에 뭐 4번, 5번, 5번, 4번 대길이었죠. 2.2배짜리 대길이 마번 배당은 없어도 코 뚫고 나와가지고 바로 다음 이경주에서 한방 조전했죠. 재검받고 나오는 7번 퍼플 월드라는 마필 대가리다. 용근이 쌍복 대가리 놓고 거의 100판짜리였는데 조철이 또 한방으로 때리니까 배당이 많이 내려갔어요. 8번 막 그레이티튜드였죠. 옥상이거 19.8배짜리 시원하게 완장으로 한방 갖다 조졌습니다. 5번 원더풀 폭스 3복 3쌍으로 붙으면서 16.0배 3쌍은 68.9배 똘똘 말아 먹었고요. 자, 이번에는 제주 경마에서 또 상한가가 한방 때리고 나왔죠. 이것도 거의 백판짜리였습니다. 거의 백판짜리. 이게 말 이름이 뭐였죠? 3번이 기억이 잘 안 나네. 이제 나이 먹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3경 아 바라마. 3번 바라마를 달러 박스 대가리로 놓고 거기다가 또 선행가는 9번마 석위 보배 완짱으로 갖다 때리면서 66.2배짜리 복승식은 20.8배 66.2배짜리 또 한번 상한가로 제주 경마에서 또 지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8경주 A급 승부였죠. 배당이 많이 좀 떨어졌는데 자 2번만 메디치 울프하고 한방 붙이는 놈 5번마 BJ스톰이었죠. BJ스톰 이현종 기수 외국 갔다 와서 이제 코를 뚫었죠. 쌍복식 역쌍복 뒤집어가지고 A급 승부 9.0배짜리 5번 2번 9.0배짜리 쌍복식 대가리가 뒤집어져가지고 우리가 삼쌍도 짭짤하게 먹었죠. 3번만 마이티킥 안토니오 기수 5번 2번 3번 9.0배 완장으로 갖다 때려 먹었고 역시나 또 삼쌍 45.7배까지 걷어 먹었고요. 바로 다음 9경주였습니다. 또 한 번 완장이죠. 9번 선 드래곤이 대가리다. 3번 시크릿 플레이의 완장입니다. 쌍복식 9번 3번 10.1배짜리 완장. 자, 오늘은 뭐 전부 적중이 돈 되는 완장 상한가 준상한가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배팅하는데도 좋았고 환수도 좋았고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승부처에서 좀 더 적중이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 그거 좀 아쉬운 거는 자 요거 일요일 경마에서 또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문자 받으신 분들 음성 들으신 분들한테 예고를 드렸듯이 오늘 일요 경마는요 일경주부터 조지고 들어갑니다. 과천 일경주에 먹을 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일경주가 10시 35분 시작이니까 경마장에 아무리 못해도 10시까지는 좀
와 계셔야 되겠어요. 자, 1458 10, 부산은 135. 그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 58 10, 부산은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이죠. 아, 오늘도 아침에 운영자가 상당히 바빴다 그러던데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영상 끝나고 하루 전에 입금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9시 이전에는 좀꼭 입금을 부탁을 드리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경주 첫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과천 1경주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노리는 말한 놈이 있다. 때리고 들어간다고 예고를 드렸어요. 자, 1경주. 1경주의 이 배팅 포인트는요,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바로 3번 마 모닝월드입니다. 모닝월드. 직전 경주에 선행받고, 2번매 선행받고 김태희 기수가 앞선에 붙여갖고 좋은 모습을 보였던, 자, 이 2번마 모닝월드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려서 이번 경주는 승부처로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첫 경주지만 한번 붙어보자. 자, 직전 경주는요, 그야말로 최적전기였습니다. 모래도 안 맞고 별로 관심권이 없으니까 다른 마필들이 견제가 별로 없었죠. 자, 이번에는 인기 1위입니다. 이번에 인기 1위예요. 얘 앞에 편하게 보내주겠습니까? 안쪽에 있는 신마 1번마 라라 K라는 마필이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얘가 맘먹고 뒤지면 얘가 선행을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외곽에 9번마 청파의 꿈이라는 마필도 뭐 푸다닥대다 많은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초반 스타트가 가장 빠른 마필이 9번마 청파의 꿈입니다. 앞에 가서 푸다닥대고 죽는 스타일이지만 비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3번 모닝볼드가 강력한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너는 딱 걸렸다. 조철한테 딱 걸렸다. 첫 번째 예측권 10장 승부입니다. 자, 3번 모닝월드 직전 경주 이빠이다. 요놈은 받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잘해야 받치기로 들어가겠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가 얘가 쌍승시까지 대가리입니다. 얘가 쌍까지 대가리예요. 오늘 토요 경마에서도 대가리 쌍승식을 확실히 잘 잡아가지고 삼쌍승까지 건진 게한세 경주가 있었죠. 자, 1경주 역시도 삼쌍승 배팅들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대가리만 확실히 잡아주면 구멍수가 많이 줄죠. 그죠? 자, 3번만 모닝볼드 이길 놈이 있다. 거기에 붙여서 때릴 한 방짜리도 3번 모닝볼드가 아니다. 자, 결론은 중배당으로 한방 때리는 승부입니다. 자, 3번만 모닝볼드는 뒤에서 받쳐만 가면서, 자, 오늘 1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 첫 번째 A급. 자,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갔다 한번 때릴 테니까. 자, 달러박스. 조철이 좋아하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중배당으로 완짱 갖다 조지면서 첫 번째 승부. 여러분들 지갑 따끈따끈하게 만들면서 일요일 경마 배팅 자금을 마련하는 1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요거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사경주입니다. 자, 요거는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은 경주고요. 대가리 있고 두 방이면 딱 정리가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일단 앞선을 지지고 나갈 7번마 한강 크라운, 데뷔전에서 멋진 모습 보여줬죠. 유승환이가 타고 100길인데 6.9배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인기일이었는데 뛰는 거 보니까 널널하게 우승을 하더라. 역시 한센자마가 단거리에서는 많이 입상을 합니다. 자, 7번 한강 크라운. 이 한강 시리즈도 꽤잘 뛰는 놈들이 몇 두가 있어요. 유승환 기수 3조, 최용주 마방, 배고픈 마방인데요. 승부 회피할 일도 없고, 7번 한강 크라운을 대가리로 놓고요. 요거 딱두 방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경주가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 요거 1경주 먹은 돈 가지고요. 사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 들어갑니다. 자, 7번 한강 크라운 놓고 들어간다 그랬죠. 자, 후차권에도 메뚜마필이 팔립니다. 한 5마리 정도가 팔릴 것 같은데요. 딱두 방입니다. 7번 한강 크라운을 놓고 주력 한 방, 방어 한 방, 딱두 방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승부 사경주 찍어 먹기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확실한 마번으로, 확실한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현장 예상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 세 개죠. 5경주, 8경주, 10경주.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혼전 경주가 좀 많아요. 달라박스 메인 승부인데요. 기복 마필들의 혼전입니다. 자, 믿을놈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믿을놈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주인데, 9마리가 뛰는 단촐한 경주긴 합니다만은, 자, 5경주가 오늘 우리 메인 승부, 자,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또 때리러 가자. 대가리가 없죠? 3번 트로트퀸, 1번 미스 하이플라, 3번 트로트퀸, 4번 플라이데이, 7번 세뇌왕제, 8번 블루밍스타, 9번 와일드러너. 근소하게 8번, 3번 트로트퀸이 좀 인기 대가리로 팔리지만, 이 3번마 트로트퀸이라는 마필도 최근 이빠이 조지고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물론 코스 이점이 있고 선행 출하일 갈수 있다는 유리한 전개는 있지만, 외곽에 7번 세뇌왕제, 8번 블루밍스타 이런 게 빨라요. 갖다 대면은 3번마 트로트퀸도 인기 대가리 팔리는 것만큼 입상을 담보하기는 힘들다. 자, 결론은요, 대본 5경주는요, 딱 걸린 한 놈이 있어요. 딱 걸렸다. 조철이 딱 걸렸다 그러면 요놈은 오죠. 이 대가리를 더럽게 놔가지고 못 먹는 경주가 많아요. 아나짜리는 잘 뽑아내는데, 그죠? 하지만 요번 경주는 아예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립니다. 요놈이요,
거의 백판성, 거의 백판성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오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는요. 예측권 20장 필요 없습니다. 예측권 한 10장만 있어도 배당이 큰 배당들이기 때문에 메인 승부지만은 고배당을 노립니다. 최하 중배당, 고배당 노립니다. 왜냐?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가 거의 안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걸리면 오지게 대박 한번 먹는 거고, 못 먹으면 예측권 20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고배당 승부처가 바로 오경주다. 자, 오늘 퍼스트 메인, 첫 번째 메인 승부 꼭 기억하셔가지고, 요거 오경주 냄새 팔팔 나는 놈, 한 놈을 제가 체포를 딱 해놨습니다. 이런 거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 좀 같이 해야죠. 조철의 달러 박스가 공개되고 문자 나가고 음성이 예상이 끝나는 순간 배당판이 후두두두둑 떨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배당으로 떨어지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심하게 떨어질 때도 많죠. 조철의 주력 한 방짜리가. 자, 이번 경주는 그래도 배당이 좀 풍성하게 그런 배당을 노릴 테니까 오경주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이 8경주예요. 야, 요거 무조건 걸렸어요. 요거는 야, 오늘 그 전체 경주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과천 8경주 혼합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인데요. 이 8번마 아, 7번만 나의 나라가 얘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야, 이게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이 8번마, 7번마 나의 나라. 직전에 3착으로 선전을 했죠. 업타운 위즈, 머니 가락. 문세영이가 타고 인기 4위, 3착 됐습니다. 기가 막히게 뛰어갖고 3착 됐어요. 쥐어짰다. 쥐어짰다. 여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여력이. 이 끝걸음 한번 보실까요? 안 나왔나? 아, 여기 나왔네. 39초 5예요. 38홍 타임이. 이게 38홍이죠? 39초 5면은 거의 걸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걸어왔어요. 다른 마필들이 못 올라왔지 얘가 잘뛴게 아니에요. 진 이겨갖고 이빠이 3착 갔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근데 대가리가 팔린다. 땡큐 베리마치다. 땡큐 베리마치. 자, 그래서 요거 8경주는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역시나 달러 박스입니다. 자, 7번만 나의 나라, 이 대가리 팔리는 마필 와 봐야 후착이고요. 잘해야 방어로 간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7번 나의 나라. 현장에서 아예 꺾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요번 경주는요, 조철하고 사대가 딱 맞는 놈이죠. 조철이 놓고 때리면 들어오고,
빼고 가면 아웃되고. 조철이 승부타임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런 마필 중에 하나가 8경주에 딱 걸렸습니다. 7번마 나의 나라를 뒤로 돌려놓고요. 조철의 눈깔을 믿고 자신있게 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 7번 나의 나라는 불안한 인기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10경주입니다. 자 이거 10경주도 은근히 혼전입니다.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인데요. 자 요거는 벤츠한데 예측권 20장 상한가 1000만원 갑시다. 조철이 맨날 뭐 상한가는 노는 자식하고 왜 상한가가 1000만원밖에 안 되냐. 아 저쪽 동네에서 주는 거 1000만원밖에 안 주니까 저는 1000만원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1억 상한가가 어디 있어요? 무제한이지, 그죠? 자, 상한가 1000만원짜리 야물딱지게 한번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10경주가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 예측권 20장. 중배당을 노리는 승부처입니다. 중배당. 대가리에 붙여서 안악자리를 노리는 중배당 승부다. 자, 6번마 바이스로입니다. 오수철이 55kg. 문병기 마방에서 오수철이 승부카드 잘 쓰는데요. 얘가 근소하게 이거는 대가리가 팔리는 거예요. 현장 가시면요. 인기 대가리가 팔리긴 합니다만은 다른 놈, 어떤 놈이 바람이 불어서 얘가 인기 2위가 될 수도 있어요. 땡큐죠, 그러면. 오수철이라서 불안해서 안 되겠다, 어쩌고 저쩌고, 배당 노리는 또 우리 예상가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조철이 볼 때는 6번마 바이스로이가 대가리다. 얘는 각질이 자유롭죠. 선행도 되고, 직전 경주는 따라가서 들어왔죠. 선입도 되고, 오수철이 감량, 부담 중량 이점도 있고, 딴 애가 탔으면 58, 57 달았겠죠. 자, 6번마 바이스로이, 대가리입니다. 에어놈을 대가리 놓고요. 많아봐야 요거 세 방이면 정리가 됩니다. 가능하면 두 방으로 제가 한번 줄여볼 테니까요. 자, 6번 바이스로이는 대가리고요.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승부. 최대한 세 방까지 제가 자신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나 줄이고 두 방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빨갱이 두 배짜리, 세 배짜리 이런 배당도 아닙니다. 딱 10배 내외 배당을 예측권 20장 갖다 때려치지는 찍어먹기 승부 마지막 경주 요거 뭐 그냥 딱 걸려 있는 것 같아요. 6번마 바이스로이는 대가리가 그냥 왔고 바이스로이를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도 조철이 정확하게 딱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과천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벤츠한데 멋지게 마무리 한번 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제 부산 경마인데요. 부산 경마 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문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이 영상 끝나고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계시죠? 엄지척 좋아요 하나 빨리 지금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조철이 또 힘을 받아서 잘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돈 땁니다. 좋아요 안 누르시면 돈 못 따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지금 구독자 만 명 이제 넘어갔죠? 여러분들 회원과의 만남도 했고 이제 2만 명을 향해서 가야죠.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부산 일경주 들어갑니다. 과천도 일경주, 부산도 일경주. 자,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부진마필들 혼전인데 제가 요 위에다가 아버지가 아들한테라고 써놨죠. 바로 5번마 타우루스킹. 윤영석 기수 기승을 하고 있죠. 윤기정 트랙라이더 아버지죠. 아버지 윤기정이가 직접 열심히 정성 들여놓고 아들내미 딱 태웠습니다. 뭐 조교사한테 그렇게 항상 부탁을 한다 그래요. 내가 조교시킨 거 우리 아들내미를 꼭 태워달라. 그런데 윤기정 조교사 트랙라이더가 그 훈련을 그렇게 잘 시킨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윤영석이가 자기 아버지 조교해준 것 같고 입상률이 높잖아요. 자, 5번마 타우루스킹은 딱 그런 조건에 만난 마필인데 그렇게 능력이 뭐 센 놈은 아니지만 조교도 열심히 정성 들여서 했고 무엇보다도 편성을 잘 만났어요. 상대들이 약하다. 약한 상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 5번마 타우루스킹 마필 상태도 좋고 상대 약하고 윤영석이 5번마 타우루스킹은 믿고 때리시면 되겠습니다. 뭐 똥말 편성해서 5번 타우루스킹 빠질 일이 없어 보이는 부산 일경주. 그래서 요거는 먹고 가자. 요거는 먹고 가자. 큰 배당이 아니더라도. 자, 예측권 10장 먹고 가자. 제가 이 글씨를 써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이 글씨만 봐도 아, 조철이가 이때 이렇게 얘기했지. 기억이 나시라고 제가 이 글씨를 자꾸 써드리는 겁니다. 자, 5번마 타우루스킹 윤영석이 대가리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 놓고 자, 이 3번마 브레이브 캡틴이 대길이가 가요. 요거 불안한 인기마입니다. 와봐야 후착, 잘해야 방어, 안 그러면 자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선행을 가는 마필이죠, 브레이브 캡틴. 물론 똥말 편성에서 앞장 때문은 대가리죠. 그런데 얘는 짧아도 너무 짧다. 끝걸음이 그냥 걸어와요. 끝걸음이 걸어와. 3번 브레이브 캡틴 한번 볼까요? 선행을 가요. 선행을 가는데 끝걸음이 뭐 40초, 41초, 이거는 뭐 38초가 나왔네. 끝걸음 40초면요, 이게 뛰는 거예요. 거의 힘이 빠져가지고 걸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브레이브 캡틴이 대길이가 갑니다, 이게. 하나 찜찜한 거는 요새 김동영이가 상당히 상승세죠. 하지만 말이 짧은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3번마 브레이브 캡틴이 대길이가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5번 타우루스킹은 인정하는데 대길이 팔리는 브레이브 캡틴이 불안한 인기마다. 그러면 5번
타우루스킹을 놓고 노리는 거는 아나짜리에다 한방 지져야죠. 자, 3번 브레이브 캐티는 현장에서 아예 날려버릴 수도 있다. 잘해야 본전 방어밖에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5번마 타우루스킹 놓고요. 자, 3번 브레이브 캡틴이 아닌 아나짜리들 한 2마리 정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 고놈에다가 짜릿짜릿하게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갈 예정이니까, 자, 부산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메인 갑시다. 부산 메인이, 부산 삼경주하고 부산 오경주죠? 자, 부산 삼경주입니다. 메인 승부. 국산 오군 16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인데, 자, 1600이에요, 경주거리가. 1600에서 입상 경험이 거의 전무후무한 놈들이 다 모였어요. 1번마 닥터페로, 7번마 톱프렌드. 얘네 두 마리만 입상 경험이 좀 있습니다. 1번 닥터페로, 7번마 톱프렌드. 그러면 1번, 7번 대끼리로 그냥 한방 끝날까요?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요거는 달라박스 메인 승부입니다. 배당을 노린다. 배당을 노린다. 배당 노림. 좀 전에 말씀드렸던 1번 닥터페롱, 7번 톱프렌드, 얘네 둘이 입상 경험이 있는데, 얘네 둘도 딜딜하게 팔리죠? 자, 이거 여러분들 어떤 놈이 대가리 같습니까? 현장 가면요, 대끼리가 이건 무조건 10배 이상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이런 경주는 축, 대가리만 잘 잡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딱 걸렸습니다. 요번 경주는요, 현장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 갈까요? 2번 블랙볼트, 톱프렌드, 제타드림, 베르다. 이 제타드림 서승훈이 요게 대가리가 팔릴 것 같죠? 그죠? 요거 아니면 블랙볼트인데, 분포도 보면 요게 대가리가 갈것 같아요. 8번 제타드림. 얘가 인기 1위 갈 텐데. 얘 놓고 때리냐? 얘는 완전히 꺾고 갈 수가 있다. 8번 제타드림 한번 봅시다. 얘도 직전 경주에 입상했죠? 이제 승군했는데, 제타드림의 황우장사, 뭐한 5배짜리 우리가 한방 찍어 먹었던 경주인데요. 직전 경주의 그 걸음을 보면요, 선입견에서 얘도 이빠이 쥐어짰습니다. 얘 1300에서 1600으로 늘어났는데, 여력이 별로 없었던 마필이 8번마 제타들입니다. 자, 서승훈이가 탔기 때문에 더더욱 배당판에서 과인기로 올라간다. 요거 잡아먹어야 됩니다, 요런 거. 아, 승훈이가 탔어. 직전 경주에 입상을 했어. 그러면 무조건 대가리 팔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너나 많이 사세요 하고, 자, 조철과 한배 타신 분들은 8번 제타드림 인기 대가리가 팔리든지 말든지, 야, 요거 현장에서 제가 지금 꺾는다는 소리를 안 들리는 게, 제가 여기서 함부로 꺾어버리면 또 여러분들이 맹신을 해가지고, 이 새끼야, 네가 안 들어온다고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이 예상가 생활을 20년 하면서 저도 깨친 노하우입니다. 그냥 잘해야 바치기다 이렇게까지만 표현하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아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8번 제타드림은 현장에서 진짜 방어 아니면 날리는 마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조철의 찐팬들이죠. 조철의 말투만 들어도 어쩐지 아시는 분들. 그래서 삼경주 결론은 아무튼 오늘 요거 사다를 한번 냅니다. 조철의 달러 박스는 왔다. 요놈을 놓고 중배당으로 승부를 보는 경주가 삼경주 달러 박스. 요것도 주력 한 방으로 맞으면 뭐 이거 그냥 상한가 넘어가는 거죠. 경마는 무조건 주력 한 방으로 맞으면 승부 경주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그건 항구라 하는 겁니다. 승부 경주면 상한가 가는 거고요. 자, 오늘 주력 한방 제가 또 많이 찾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이제 아까 삼경주가 그랬고 이제 오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 오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가야죠. 삼경주요. 앵간하면 대가리 왔어요. 딱 조판 보고 아 너는 메인으로 가야 되겠다. 삼경주였고요. 자, 부산 오경주는 두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 자,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끼리 가요. 인기 1위가 1번 하늘 승리, 3번 스페셜 히어로. 얘네 둘이 대길입니다. 1번, 3번. 자, 어리버리하게 지금 대길인데요. 얘네 대가리 깨라 갈 놈을 조철이가 또 찾아놨다 아닙니까? 자, 부산 오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역시 달러 박스죠. 자, 달러 박스다. 인기 대가리가 3번 스페셜 히어로 다실바. 백길이 2위가 하늘 승리 이성재. 아마 글쎄요. 한 3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나오든지 말든지 1번, 3번. 1번, 3번. 이 막건은 10원도 안 산다. 10원도 안 산다. 왜냐? 조철에 달러 박스가 있는데 1번, 3번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자, 후차권에 달러 박스 놓고, 뭐, 인기권 마필들 가져가지만, 달러 박스에 아나짜리 붙일 거의 빼판성 아나짜리도 제가 한 마리를 건져놨기 때문에, 달러 박스 대가리만 갖다 꽂히면, 오경주. 남들은 1번, 3번, 대끼리에 돈 열심히 박으라 그러고요. 자, 우리는 조철에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남들 대끼리에 죽을 때, 자, 우리는 황급창고에 가서 돈 쉬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 자신있게 한번 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일요일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과천 경마 1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래서 1경주. 서둘러셔야 돼요. 10시 35분이니까, 10시 전에 들어와 계셔야죠. 자, 1, 4, 5, 8, 10. 부산은 1, 3, 5.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8경주, 10경주, 부산은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경마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